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의 종족 최강전에 대한 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KCM 종족 최강전 2020 두 번째 시즌 오늘 5주차가 여러분을 이제 찾아갑니다. 진행 맡은 김철민이고 역시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정말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 근데 이제 제 유튜브 가서 보는 재미 붙였죠. 아, 네, 좋아요 누르고 있습니다. 예. 진짜. 네? 제일 그 기억에 남는 댓글 같은 거 뭐? 아, 그냥. 너 때문에 본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예. 예. 자, 오늘도 믿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5주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끝나게 되면 딱 반환점을 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들이 확실히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뭐 윤용태 선수나 조일정 선수나 이렇게 대기를 타기 시작하면서 많은 네. 분들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럼요. 예. 이번 주 종체에서도 윤용태 예. 선수 이번에 또 복귀 이전 치르고요. 예. 뭐 또 승수 쌓아서 올라오면 되고. 그렇죠. 토스라인 저그라인 요새 근데 저그가 예. 포화 상태예요. 너무나 실력 있는 선수들이 예. 많아졌습니다. 예, 이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선수풀 걱정을 좀 했잖아요. 맨날 조일장이었었어요. 아니야. 줄 서서. 예, 줄 서시요. 근데 예. 그게 어중간한 선수가 아니고 다 탑급이에요. 대어들. 예.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미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자막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왜 이런 멤버들이 만들어졌는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 보겠습니다. 네. 자, 테란이 걱정이다. 테란은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올킬 상금 80만 원이 쌓여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주부터 8주까지가 페넌트레이스 정규 시즌입니다. 그래서 5주차 여러분을 기다리게 되겠고요. 뭐 이 자막은 변화가 매주 그냥 현재 올킬 상금이 어느 정도냐? 요 정도의 변화만 있게 되겠습니다. 예, 올킬 상금 좀 달달해 보이는데요. 이제 좀 커졌죠. 예, 저 정도면 이제 우승 상금까지 매주 우승 상금까지 챙기게 되면 100만 원 돈이 넘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욕심 많이 날 것 같고요. 5주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5, 6, 7, 8. 예. 끝나요, 이제. 그렇죠. 오늘이라도 승수 쌓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동안 승수를 좀 못 쌓은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 남은 뭐 얘기하자면 이용호 선수 같은 경우도 포시에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이용호 선수가 키를 못 쌓고 있어요. 아직까지 1킬도 못한 상태라서 이제 6주, 7주, 8주에는 반드시 나와서 키를 좀 쌓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제 이용호 선수에게는 다가가고 있을 때 그런 네. 상황에 놓여있는 여러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9명의 선수가 역시 마찬가지로 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9명의 선수 명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그팀에 원래는 김명훈 선수가 주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김명훈 선수가 저에게 탁 캐스터님 저는 이미 많이 출전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들에게 기회를 돌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그 대신 주장권을 활용해서 네. 김성대 박상에 꽂아놓고 조일장 선수는 챌린지 통과해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예. 자기는 탁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니까 저그가 많다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진짜 저그가 그 숫자가 많고 와, 김명훈 선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예. 자기는 빠지겠습니다. 답지 않은데. 일단은 예 알겠고요. 뭐 이미지 관리 차원일 수도 있고. 되게 멋져 보였는데? 너무 멋있는데요? 네. 그게 말이 안 된다고요. 예, 예. 네. 그런가? 그래서 김민철 선수 같은 것도 정말 리드먼이어서 나오고 싶은데 네. 그래가지고 김명훈 선수에서 강제로 막혔어요. 뭐 프로토스 팀은 윤수철 선수가 이제 픽을 한 건가요? 그렇죠. 김태경 도재욱 딱 픽했는데 콜! 네. 김태경 선수 요즘 뭐 일정도 바쁜데 바로 또 콜하고 도재욱 선수도 나와서 포인트를 좀 쌓아야 되고 테란 팀은요? 예, 이재호 선수가 역시 마찬가지. 정영재 선수는 챌린지 통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선수 수많은 선수 가운데 기회를 박성균에게 한번 더 줬다라는 것도 저는 좀 일단은 저번 주에서 패가 없었죠. 패 없이 그쵸. 마무리하면서 진짜 정말 좋은 경기력으로 예, 이재호 선수에게 좀 어필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정영재 선수는 챌린지 통과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종족 최강전 5주차는 기회의 땅이에요. 예. 지금 조일장 뭐 예를 들면 조일장 박성균 정영재 선수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승수를 그렇죠. 1, 2, 3 포인트 쌓게 되면 예. 포시즌 또 진출이 유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신중하게 포인트 쌓아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그 챌린지 통과해서 올라온 유영진 선수나 이예훈 선수가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6주, 7주, 8주 이 3주간을 잘 활용하지 네. 못하면은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선수들도 포시에서 이렇게 인사를 못 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게 예. 정영재 선수나 뭐 예를 들어서 박성균 예. 선수 킬수를 뭐 쌓지 못하게 되면 다음 주 픽을 못 받을 확률도 있는 거고 그렇죠. 거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제는 포시즌 예, 오프라인 경기가 그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길 또 바라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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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거의 마지막 기회일 확률이 커요. 그렇죠. 조일장 선수 마찬가지고요. 예. 사실 정영재 선수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이제 챌린지를 통과해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밟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늘 기회가 왔을 때 만약에 내가 한 2킬 3킬 딱 해놨으면은 해놓으면은 그냥 테란의 이재호, 뭐 박성균, 정영재 정도 세 명이 차버리면은 나머지 한 자리 놓고 막 아 김지성이 이미 차 꽤 찼네. 그렇죠. 와 일찌감치 테란 마감될 수도 있어요. 플러스로 주장권까지 획득해야 돼요. 이거는 약간 팀 와. 팀적으로도 팀 내부적으로도 예, 예. 좀 경쟁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조일장 선수 역시 마찬가지고. 야 그러면 제가 그 늘 이제 페넌트레이스 한 8주 그러니까 7주 8주 되면 네. 내부의 경쟁 예를 들어서 예전에 윤찬희 선수와 조기석 선수가 그런 것처럼 엄청났어요. 내부의 네. 경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프로토스 팀에도 김태경 선수 1포인트죠. 예. 네, 그리고 많지 않아요. 도재욱 선수도 지금 1포인트. 예.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경쟁이 좀 치열한 느낌입니다. 예. 맞나요? 송병구 선수도 예. 1포인트, 윤수철 선수도 1포인트.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자 그냥 그나물에 약간 그밥 네. 장윤철 선수도 1포인트 등등 열었습니다. 여기서 1, 2킬만 해도 확 치고 나갑니다. 그렇죠. 이거 조금 중요하고요. 네. 상금이 어쨌건 간에 네. 매주 걸려 있고 토프 시즌 상금이 또 크기 때문에 선수들은 조금 신중하게 네. 네, 경기를 아마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제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져서 많은 분들과 함께 환호하면서 KCM 종족체육 이번 시즌의 결승을 오프라인에 사길 바라면서 자 일단 더 가수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네. 박성균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테란이 그렇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테란의 선봉이 종족과 그리고 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더 가수로 가보시죠. 폐관리도 해야 되고 그럼요. 이게 거의 뭐 그 3, 4위 종족당 그렇죠. 3, 4위들은 폐관리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확 치고 나가는 거 아니면 예. 폐관리도 중요하고 저는 예. 박성균 선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조금 포인트 좀 쌓아놓겠다. 약간 포시 가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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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예. 가는 느낌으로. 예. 이재호 선수야 뭐 쌓아놨으니까. 예. 그게 이게 종족 선택과 맵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되게 좋은 카드죠. 예. 예. 가능성이 있고요. 뭐 정영재 선수가 근데 또 욕심이 또 나지 않을까 싶기도 예. 해요. 그러니까 정영재 선수가 얼마만큼 큰 목소리 이재호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정영재 선수가 제가 할래요! 뭐 이러는 게 통할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 있을지. 그런데요. 예. 정영재 선수도 실력이 굉장히 출중합니다. 아 그럼요. 예예. 예. 종체 나오는 선수는 검증을 이미 거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 동료가 뽑아주든지 네. 챌린지를 통해서. 그렇지. 거봐. 이클 저그전. 예. 또 최근에 이클립스에서도 저그전 마무리했잖아요. 예예. 예. 마무리한 그 박성균 선수가 김민철 선수를 잡은 박성균 예. 선수가 저그를 픽하면서 네. 네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그 캐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예. 같이 가는 그림 그리고 있네요. 야 그리고. 딱 이 엔트리가 발표됐을 때 와 저그 네. 대폭 물갈이네 이랬거든요. 네. 늘 김명원, 늘 김민철에서 네. 이제 김성대 박상현 조일장. 자,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예전에 박상현 이게 또 그 예. 저그 팀 지금 엔트리가 약간 예. 드림 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종체의 약간 터줏대감 느낌이 아니고 네. 약간 뭔가 신 터줏대감? 그렇죠. 뭐라 그러죠 그거를? 뭐 새로운 세력들. 예. 언더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언더독도 아니에요. 예. 탑쿨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더독 느낌이 아닌 뭔가 그 반대 약간 청팀 빨간 팀 뭐. 적팀. 박상현 선수 같은 경우 약간 젊은 피의 예. 느낌도 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가 세 예. 명의 선수가 나와 있는데 예. 개성이 다 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일장 선수가 돌아왔다고 했을 때 뭐 벌써? 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저그 팀의 인력풀이 진짜 좁았을 때 조일장 선수가 종족 최강전에서는 진짜 활약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어마어마했고요. 네. 지금 그 스폰 전적 그 데이터 좀 보시면은 예. 전적 수가 넘사벽입니다. 경기 많이 했구나. 예, 굉장히 그 게임 감을 찾는 데 있어서 1대1 스폰이라든지 뭐 예예. 굉장히 그 경기를 많이 뛰면서 감을 예. 확 찾았어요. 그렇죠. 실력이 어느 정도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그냥 군대에 입대하기 전이 군 입대하기 전과 크게 다를 네. 게 없어 보이거든요. 자, 박상현 선수와 이 박성균 선수의 상대 전적을 봐도 8대7로 지금 그 대부분 이 박성균 선수와의 전적이 다 막상막한 선수들이 많이 네네. 있네요. 거의 한 끝 차이라고. 예, 조일장 선수라는도 예. 6대5. 뭐 요 정도.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거듭 중원 부원입니다만 5주부터 6주, 7주, 8주까지는 이제 정말 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1주, 2주 그때 킬수를 막 쌓아놔야 돼요. 자, 준비 끝났다고 하네요. 오늘의 1경기입니다. 박성균 선수와 박상현 선수의 경기부터 차분하게 감상하시죠.
라구현님 세월간이가 없다니.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주장권을 가진 김명훈 선수가 그 얼간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이 주장권만 행사하고 야 우리 다 빠져줘 어? 기회를 좀 주자 어? 너무 독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어서 세월간이가 강제적으로 다 빠지게 됐고 김성대 박상현 조일장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시즌 들어서 김성대 선수도 첫 출전이죠 이번 시즌 그리고 그러네요. 박상현 선수도 첫 출전 조일장 선수는 정말 오랜만에 첫 출전 조일장 선수는 2년 만에 예. 나온 거죠 네, 거의 아, 2년 됐어요 그러니까요 군입 때 전에도 나왔기 때문에 예. 2년 됐고 굉장히 적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예. 아 근데 내부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판이 예. 말한 것처럼 기회는 공평하게입니다만 이미 나는 표 샀거든? 표를 사놨기 때문에 티켓 그 결승 그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 확보했죠 네. 김민철 김명훈 선수 거의 안정권이기 때문에 아 근데 공평한 거잖아 정말 공평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 네. 한 발 물러서서 네. 권한 딱 두 개 그 기회 비교적 덜 간 친구들 쓰고 우리 왕관과 아~ 달인님 예. 우리 100개 예 게시풍이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묵혜들 잘생겼다 그럼요 보는 눈도 있으시네요 예. 가까이서 보면 더 잘생겼어요 예? 예, 예. 이 정도 거리에서 보면은 정말 예?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이돌이 호피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어허, 자 분위기 좋죠? 예, 예. 자 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게임상 분위기는 별거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드론 서치까지 가면서 12드론 앞마다 예. 가져가려는 모습이고요 네. 테란팀 그 박성규 선수는 저번 주에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대력 더블에 거의 최적화된 선수다 예. 대력 더블 교과서적인 플레이에서 굉장히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는 박성균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박성균 선수의 지난주 경기력을 보고 야 박성균 각성했네 연애하더니 정말 그렇게 됐나 뭐 이런 얘기도 막 댓글 달리고 막 네네네 굉장히 연애하십시오 아 이재우 선수도 연애하고 또 종체에서 날아다니긴 했거든요 참 그 공교로워요 네. 예. 책임감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아니 그 연애인데 그 책임감이 예. 아니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잘 되면은 가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나이가 또 다들 이따 가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또 다들 차고 이제 30대 선수도 이미 많고 이봉기도 그랬고 그렇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토해철이 가스 올라가고 있고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일단은 네. 커맨드 센터 가져가고 있는 박성규 선수고 히드론 시도해 봤지만 예. 많이 일찌감치 찍어주면서 현재 어느 정도 내성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박상현 선수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는 뭐 박상현이 누군데라는 채팅은 지금 전혀 없어요. 예전에는 막 그랬잖아요. 캐스터 박상현? 정말 그런 얘기 흔했는데 ASL 4강 진출자 아니에요? 그냥 스타리거예요. 왜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고 스타리거고 이제 명실상부 저그라인의 대표적으로 그렇죠. 예, 자리매김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채팅이 올라올 수가 없죠. 이제 없죠. 그 진짜 그러면 너 스타 요즘 처음 보니 뭐 이런 얘기 듣기 딱 좋은. 그렇죠, 그렇죠. 아 박상현 옆에 OK는 뭔가요? 네, 그게 이제 없어졌죠. 맞습니다. 아, 일단 SCB. 오. 자 일단 저글링이 뛰어줍니다. 저건 이제 벙커를 박으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예, 6저글링까지 찍어서 예. 벙커를 강요하는 모습이고요. 예. 아마 저거 저글링 돌리다가 이제 벙커 오버로드로 벙커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SCB 잡아줄 거고요. 아 손공수척청님 뇌정체 생방은 언제죠? 내일 이 시간입니다. 그 뇌정체 기대할 거 말고 뇌정체 기대하시는 분들 요즘 겁나 많아요. 오 예. 내일도 아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벙커 밖에 하는 움직임 후에 예. 저글링 돌아와서 SCB 최대한 잡아주려고 하는 박상윤 선수고 예. 박성균 선수 역시 피관리 잘 하면서 예. 최대한 정보 뽑아 먹고 있습니다. 스타는 정보전이거든요. 그렇죠.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이제 늘 얘기를 하죠. 네. 자, 일단은 구석에 또 건물이 하나 올라가는데 아카데미 걸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건물 아직 안 올라갔네. 엠베? 아카데미? 네. 아카데미를 선택하네요. 가스 채취가 예. 비교적 좀 빨랐어요. 요거는 예, 가스 세이브를 조금 하면서 어느 정도 2배럭 테크, 3배럭 테크까지도 바라보면서 플레이하는 느낌이고요. 예, 이건 이제 이 정도 움직임 보면은 진검 승부하자. 그냥 정석적으로 둘 다 네. 하자라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파이어테크 발바 나오고 있는 박상현 선수의 요새 뇌종체 인기 급상승 중. 재밌던데 이런 반응도 참 재밌어요. 실력 대 실력 네. 승부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박상현 선수가 또 이럴 때 예. 변칙적으로 조금 투회 처리해서 꼬아서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예. 일단은 본진 3회 처리예요. 예. 본진 3회 처리하면서 이 선수가 요새 미는 빌드가 예. 유탈 찍으면서 4회 처리를 또 8시 지역에 예. 바로 가져가는 뭐 그런 플레이 좀 즐겨 하거든요. 요새
요새 뭐 본진 3회 처리들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투회 3회시죠. 예, 투회 처리하고 예, 예, 태크 빨리 가져가면서 본진 3회, 투회, 4회 처리까지. 예, 이 선수가 그렇죠. 조금 그런 스타일을 요새 즐겨 쓰는데 박성준 선수도 잘 알고 있어요. 예. 내일 많이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자, 이제 아카데미 불 들어오면서 뮤탈리스크 나와서 견제 들어갈 것이고 예, 마린으로 압박을 하고 예. 쭉 나갑니다. 근데 요거에는 아카데미가 딱히 빠른 편이 아니어서 예, 네, 성폴로니는 아마 안 지을 것 같아요. 바로 스캔 들어가서 네. 일반적인 경기 영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 있는 박성균 선수. 저거 드론 나가는 거 저거 4회 처리 예. 필요 가는 거죠. 딱 8시 지역에 4회 네. 처리. 이제 4회 처리. 요런 식으로 좀 많이 하는데 요런 식의 대처가 딱히 없어요. 그냥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마린메딕 움직임 잘해주고 털에 최소화하고 예. 이탈 동선 잘 파악하면서 마린메딕 움직여주고 요게 맞춤인데 예. 4회까지 빠르죠. 이게 2회트 4회죠. 2회트 4회입니다. 왕가가 달인님, 아유 감사합니다. 친절하시네요. 아직 모르죠. 그리고 승자 대 토스 간다. 얼보 악동님, 아이고 구독자가 나오셨네요. 어우 구독 고맙습니다. 진짜 구독자 분들이 정말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너를 꾸준하게 도와주겠다. 뭐 이런 뭔가 더 이제 네. 더 고마운 느낌이 조금 더 나죠. 네. 자 이제 오우 예 그때 그 다섯 마리로 마린 사업이 되기 전에 네네 어느 정도 견제를 해주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한 달에 3,300원이면 저를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살찌우게 할 수 있습니다. 구독입니다. 아프리카 구독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견제가 뭐 그렇게 날카롭다 뮤탈리스크가 이게 어느 정도 배를 예, 배를 불리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오뮤탈 이후에 뮤탈 그러니까. 추가가 한동안 없잖아요. 예. 지금 이 빌드는 뭐냐면 예, 오뮤탈 이후에 방업 찍고 뮤탈리스크 방업 찍고 뭐 안 찍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다른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서 오뮤탈로 오뮤탈만으로 압박을 하는 빌드거든요. 예. 그러고 다시 오, 예, 빈지. 자, 일단 바이오닉 병력은 그냥 갈 길 가고. 오, 근데 요거 예. 요거 조금 압박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시 뮤탈리스크. 예. 추가로 뽑아주고 있는 박상현 선수. 호리후리 하리님께서 3개월 구독. 아우. 삼호봉.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계속 계속 볼 거니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현이님도 구독 네, 찻잔을 가지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늘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럭스 추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성균 선수, 박상현 예. 선수 둘 다. 완전하게 단단하게 자기 페이스 유지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경기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부러질 것 같아요. 마린 메딕과 그 뮤탈리스크의 그 힘 싸움, 줄다리기 싸움도 예. 굉장히 지금 안정적이에요. 서로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 지금 그 자기가 계산된 범위에서 예. 네,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요거 조금 센데요. 퀸즈 네스트 가고 있습니다. 박상현 선수. 네네네. 마린 메딕이 거의 두 부대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테라는 최대한의 이득을 뽑아야죠. 네. 아직까지 노업 둘 다 네. 뮤탈리스크도 노업 그리고 바이오닉 병력도 노업입니다. 네. 그리고 뮤탈리스크 방어를 바로 눌렀다면 8분에서 9분 사이에 네. 돼야 되거든요. 공업이든 방업이든 마린 공업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 테라 죽었어요. 자, 스캔 뿌려보고 한번 쭉. 이거 좀 셉니다. 그렇죠. 박상현 선수 계산보다 조금 마린이 많아요. 예. 이제 방업다. 아우. 방업하는 분에서 9분 사이. 자, 방업되는 미탈리스크. 근데 좀 강해요. 근데 뒤에 저글링과 함께 싸먹을. 야, 박성균 선수. 예, 마린 메딕을 정말 안정적으로 안 읽고 잘 모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센 겁니다.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 난동이. 8분 37초. 와, 박성균. 야. 예. 완성도가 진짜 독사인데요. 이거는 조금 경기력이 테란 입장에서 뭐라 해야 될까요? 예. 그냥 이영호 선수 플레이 급이었죠. 예. 요거는 마린 메딕을 거의 안 잃는 선에서 정말 덩어리 병력을 불리고 가지고 예, 예, 예.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숫자가 나가서 예. 딱 끝낸 거거든요. 근데 저그의 계산 속에 그게 있어요. 있는데 박상현급 되면은 4강러잖아요. 네. 있어요. 있는데 컨트롤적으로 단단함이 너무나 강력했던 거죠. 예. 일단은 네, 최적화가 또, 예, 좋았다는 거고요. 또 별풍선 100개를 또 선물해 주셨어요. 야, 근데 진짜 아니 박상현이 뭔가 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예. 이렇게 왜 이거 있잖아요. 이러다가 예. 딱 했는데 맞고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계산 속에 있는 건데 예. 있는 건데 당한 거거든요. 이거는 박성균 플레이가 너무나 단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아주 치밀했고 예, 최적화가 예. 정말 남달랐다. 네. 근데 확실히 요새 올라온 게 보여요. 예. 예. 엄청납니다.
독을 품은 게 좀 보입니다. 네. 자, 이래서 박상현 선수는 오랜만에 이번 시즌에 나와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아... 8분 몇 초 만에 한 방에 그냥 끝났습니다. 진짜 쉽지 않네요. 1승하기가. 종족 최강자 1승하고 지금 빨리 그 박상현 선수도 합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명우 선수가 응 박상현 와... 너 기회 줬는데 못 찾아먹었어 찍. 예, 이렇게 되면 또 다음 주 출전도 좀 불투명하고요. 예, 예. 박성균 선수가 경기력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예. 지금 종체에서 예. 2승 무패. 그러네요. 2승 무패. 이 정도면은 이제 1승만 더 토스를 상대로 하게 되면은 거의 포스트 시즌에 박성균 자신의 이름을 걸어놨다라고 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승률 이재호 걸어놨고 예, 예. 김지성 걸어놨고 박성균 걸어놓으면은 이제 일찌감치 테라는 벌써 한 자리 싸움 될 수 있어요. 지금 김지성 선수가 2포인트인데 그렇죠. 김지성 선수는 패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박성균 선수 아직 패가 없고 예. 좀 유리한 그 고지에 올라오는 느낌이죠. 예, 예, 그렇죠. 예. 자, 이제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더 가수로 가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쾌조의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는 박성균 선수 그리고 윤수철, 김태경, 도재욱 선수가 이제 맞받아 칠 준비를 합니다. 더 가우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가 없는 게 이영호 선수를 콜을 했는데 저는 이번 일정에 있어서 못 나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콜을 안 했어요 누군가가. 승현이 님께서 에드벌론으로 그렇죠. 예, 에드벌론으로도 팬가입할 수 있습니다. 6255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실피들 일단 선택. 오 실피들을. 자 박성균 선수의 두 번째 세트의 맵 선택은 실피들을 고르는 것으로 행사입니다. 억수로 많이 만든 방송 올드 여름 덕분에 침묵 과묵한 방송 추천 많이 받는 방송 1등에 등극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토스 김태경 선수는 현재 2주차 때 1킬 이후에 그러니까 1승 1패예요 누적 성적이. 네. 도재욱 선수도 윤수철 선수가 나옵니다. 윤수철 선수 네. 윤수철 선수도 일단은 3주차 때 임원규 선수를 잡아내면서 1승 1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테라는 한 자리 싸움이 되고 있고 토스는 다 그만큼이에요. 윤수철 선수 예 그렇죠. 1승 2패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일단은 나오네요. 박성균 선수 상대로 경쟁력 있죠. 토스는 아무래도 종족 상성도 있고 예. 윤수철 선수가 또 최근에 그 스타 게임을 굉장히 열심히 한 선수예요. 예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치열하지 않을까 예 예상이 되고요. 보통 윤수철 선수가 이제 여러분의 인식에 각인되는 게 그 저그전 저그를 네. 상대로 한 방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쓰러뜨리는 모습으로 네. 많이 이제 인식이 되는데 테란전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그를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윤수철 선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다음에 맞상된 이재호 선수 그러니까 이렇게 좀 테란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서 연속 킬을 못하는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윤수철 선수도 좀 어필을 예. 할 필요가 있고 윤수철 선수도 욕심이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지금 그럼요. 욕심이 많이 날 거기 때문에 킬수를 따야 되는 입장이고 네. 박성균 선수도 안정화 시키려면 포스트시즌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예,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두 선수가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남은 일정과 그동안의 어떤 패턴 통계상으로 봤을 때 킬 포인트가 3킬 그러니까 페널티레스 기간 동안에 3킬 정도 하면은 보통 다 포스트 시즌에 갔습니다. 과연 네. 박성균 선수가 그렇게 될 것인지. 자 박성균 선수와 윤수철 선수의 오늘 두 번째 경기 함께 하시죠. 자, KCM 종족 최강전 2020 두 번째 시즌 어느덧 5주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서서히 여러분들께서 들어오고 계시네요. 하루 또 많이 힘드셨죠? 지금 이 순간부터 치킨 시키시고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내일 종체는 치킨을 시켜도 될까요? 일찍 시키시면 됩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선수들. 지금쯤 시키면은 딱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시켜가지고 예, 오라기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도 놀러 오세요. 왔어요. 재밌게 놀고 가십시오. 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님 들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맥주랑 그렇지. 요즘 날 더워지고 이러면서 네. 이 기온이 바뀌면 또 막 몸이 많이 늘어지잖아. 그렇죠. 뭔가 자신에 대한 보상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치킨 먹으면서 보는데 꿀잼이네요. 고맙습니다. 아 닭다리 후라이드 그냥 바삭바삭한 거 하나 뜯고 싶네요. 제가 또 광고한 치킨 보고 네, 제가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맛있나요? 다른 치킨. 예. 호호호. 일단은 먹으면서 예. 제가 이제 그 아시는 것처럼 제가 큰병치레를 했잖아요. 잔병치레를 안 한 대신에 네네. 음식 먹으면서 불편한 치킨이 있는데 다른 치킨은 정말 속 편하더라고요.
와우. 그거면 말 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일하면서 봐도 재밌는 좀.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게임이냐고요? 여기 보면 이제 찌그진 선수가 있죠. 첫 게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박상현 선수가 네. 지금 패배를 기록한 상황이고, 박상균 선수의 프로토스전 원래 같으면은 박상균 선수가 그래도 저그 전에 좀 더 강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새는 또 아니에요. 요새 또 박상균 선수가 프로토스전이 굉장히 또 강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야, 확실히 빠른 서치로 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조금 하려고 좀 준비 중이네요. 12서치 아, 얼부학동님 구독 딱 하시고 본방은 처음이네. 워삼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윤수철 선수도 네. 비교적으로 조금 빠른 서치 들어갔고요. 질럿을 조금 빨리 찍었어요. 지금 윤수철 선수 게스통은 예. 올라갔는데 채취는 지금 안 하고 있고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예, 코어 전에 질럿 예, 질럿 찍어주고 13질이죠? 13의 질럿을 찍어주면서 질럿을 좀 빠르게 땡기겠다. 야, 오늘은 구독대입니까? 새로 구독을 주문해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신드롬님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예. 이긴 사람이 계속합니다. 뮤런스 방식이고요. 예, 예. 승자 안전 방식이고요. 자, 13질이기 때문에 지금 박성균 선수가 5시로 원서치를 보냈죠. 예. 하지만 질럿이 생각보다 빨리 나옵니다. 요거는 서치가 달려와요. 지금 예, 서치가 안 돼서 네. 마린이랑 마주하는 게 처음일 텐데. 예. 구독하면 제가 좋죠. 그리고 들어오실 때 광고 안 보고 들어오시는 걸 알고 있어요. 구독하면. 그렇죠. 자기가 구독한 방송은 예. 광고를 보지 않고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코어 완성됐습니다. 자, 마린의 반응 속도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박성균 선수 보시면은 5시에서 12시로 바로 직진한 게 아니고 꺾었잖아요. 예, 센터 꺾어 쪽으로 꺾었는데 예. 저게 14질까지는 볼 수 있는데 이게 13질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아슬아슬하게 못 본 거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반응 잘해가지고 자, 지금 사이사이 예. 맞아가면서 컨트롤해주고 있는 박성균 선수. 오, 예, 내 럭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더 날씬하거든? 네네네. 특히 여기 사이즈가 내가 더 작거든? 컨트롤이 드리빙이에요! 박성균! 이야. 아니, 질럿이 칼 한 번 못 뽑아보고 이거 한 번 못하고 예. 그냥 가네요? 컨트롤이 정말 좋았고요. 윤수철 선수가 좀 당황스러워. 와, 길막! 요 박석이 야 질럿이 아무것도 못하고 잠깐만 저거 죽거든. 아니 SCB 같아 따라가면서 치면 돼요. 네가 따라가면서 무빙샷 지져 오오 SCB가 질럿을 잡는 이런 한방 체력 야 저거는 근데 거의 죽은 거나 진미 없죠. 예 거의 죽은 거죠. 저거는 거의 그 좀비 상태고요. 완전 체면 구겼는데 질럿이. 네 그래도 그 와중에 당인 건 그 드라곤으로 예 SCB 추가 서치는 좀 끊어줬고 첫 서치는 SCB한테 잡아줬고요. 박성균은 이러면서 질럿을 잘 막은 이점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벌쳐 나가고 뭐냐? 있고요. 마린 네 마리까지 찍어주면서 벌쳐 하나 찍으면서 노벙커에서 커맨드 가져갑니다. 예. 이거 굉장히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1킬이 기록되는 드라곤이긴 합니다만 좀 얻어 맞았고 컨트롤해주는 박성균 네. 선수 독해. 예. 오리오리아리 진짜 오늘 경기력이 지난주부터 독해요. 예, 노벙커로 커맨드까지 그리고 에드온까지. 근데 여기가 좀 위험하죠. 윤수철 선수도 빨리 찔러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노벙커면 조금 더 강하게 견제를 좀 해줘야 됩니다. 예. 그걸 위해서 지금 투드라군이 압박을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는 건데 삐리삐리! 아 살았어 저거는 그냥 빼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벌쳐갔다 그냥 강제로 잡을 확률이 좀 있거든요. 예. 거의 죽다 살아난 드라군 하나가 있고 예. 일단 바이오닉 병력을 좀 줄여준 그리고 아직까지도 네네네 네 벙커가 없는 거죠. 예, 벙커 안 지었어요. 예. 박성균 선수 굉장히 영리하게 지금 네. 마린 더 찍어주면서 노벙커로 그러니까 첫 질럿을 잘 막은 이점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고요. 투백토리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면 좀 더 강하게 압박하려는지 일단은 유수철 선수 네네. 다시 드라곤들이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드라곤의 피가 하나는 또 빨간색 피 빨갛죠. 그리고 하나는 아. 또 노란색 피까지 빠졌기 때문에 탱크 나왔네요. 네, 이거는 압박도 또 받고요. 지금 좀비 병력이 두 개 있죠. 원질럿 원드라곤 이거는 테란이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되면 좀 욕심이 나요. 아. 벌 추가를 벌처를 찍지 않고 탱크를 네. 더 찍고 마린을 더 찍어서 이런 식으로 확 그냥 압박을 좀 더 가고 싶은 욕심이 나거든요. 그거 확인했겠죠? 예, 그거를 생각해서 토스는 오히려 약간 덜 째면서 예. 드라곤을 좀 애초에 많이 날리시고 뽑아내는 이런 형태로 또 낚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 그거는 심리적인 해석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약간 두 선수의 심리는 조금씩 들어갑니다. 네. 오히려 테란이 그걸 이용해서 조금 찌르는 척만 하고 또 그 약간 스타포드나 아무리 쪽으로 조금 째지는 식으로 네. 할 수도 있고요. 자,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박성균 선수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프로브가 또 살짝 보였었는데 네, 저거는 이제 정면 쪽에 옵저버가 네. 뜨기 전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오는지 안 오는지 동선 파악을 해주기 위해